파라신과 어종인 블랙팬텀 테트라의 학명은 히페소브리콘 메걸록테루스입니다. 히페소브리콘에서 히페소의 뜻은 작다는 의미이고 브리콘은 속명입니다. 메걸록테루에서 메가스는 크고 과장된이라는 뜻이며 히테로는 지느러미입니다. 블랙팬텀 테트라 수컷의 특징을 담고 있는데 직역하면 소형 브리콘 속의 물고기 중 지느러미가 큰 물고기가 됩니다. 블랙팬텀 테트라의 최초 발견자는 어류학 전문가인 아이겐만이며 1915년에 발견하였습니다. 블랙팬텀 테트라는 브라질 서부와 볼리비아의 주요 지류인 마데이라강 상류에 주로 서식하나 파라과이 등의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블랙팬텀 테트라는 전량 동남아시아에서 인공번식된 개체들이며 인공번식과 야생 개체 간의 외형적 차이는 없습니다. 수류가 빠르지 않고 정체된 듯 천천히 흐르는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며 서식지는 다양한 종류의 수초들과 나무뿌리, 잎사귀 등이 얽혀 있습니다. 주로 수조의 중하층에서 헤엄치기 때문에 높이가 높은 수조에서는 중상층을 헤엄치는 파라신과 어종과 합사하면 밸런스가 좋습니다. 블랙팬텀 테트라의 최대 크기는 4cm 내외입니다. 암, 수 부분은 외형적 차이로 명확하게 가능합니다. 수컷은 검은색의 긴 지느러미를 가졌고 암컷은 지느러미가 짧고 몸통과 지느러미 끝부분의 붉은색이 강도입니다. 활동 반경이 넓은 종은 아니지만 위아래로 뻗은 지느러미 때문에 생각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두자 소폭 정도의 수조가 좋겠습니다. 수온의 적응폭이 넓은 편으로 보통 22도 이상에서 28도 내외의 온도를 선호합니다. 야생 개체의 경우 약산성 중성 수질에서 서식하나 인공번식 개체는 중성 내외에서 사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잡식성 물고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성분의 먹이도 가리지 않습니다. 주로 인공사료로 키우되 주일회, 냉동 장구벌레 등을 주면 좋습니다. 수컷끼리 지느러미를 펼치고 경쟁하는 모습 때문에 반하음종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나 온순합니다. 라스보라류의 초소형종인 브리짓대 마클라타 등과는 합사의 주의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스플리드과 및 대형어와는 합사가 불가능합니다. 단 엔젤피쉬, 디스커스와는 합사 가능하며 소형 스플리드인 라미네지와 아피스토그라나, 볼리비안 라미네지 등과의 합사는 안전합니다. 애니몰로, 물고기 백과 사전, 블랙팬텀, 테트라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니몰로 TV